품질이 우수한 나무의 종자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채종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채종원에서 얻은 종자는 우리나라 산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상희 센터장과 함께 채종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뜻 들어서는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이 채종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채종원은 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하는 종자 생산 공급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산림 종자의 가수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품질이 좋은 검증된 나무를 키워서 종자를 채취한 곳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품질이 좋은 나무는 어떻게 선별을 할수 있습니까? 먼저 전국의 우량한 숲에서 이제 키가 크고 줄기가 곧은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수용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용목은 육종 목적이라든지 수종 특성 등에 따라서 이제 선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생장이라든지 재질 특성, 또 내충, 내병, 또 종자 결실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엄격한 조건에서 선별되고 관리된 나무에서 종자를 얻기까지 어떤 진행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평균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선발한 수용목을 이제 전목으로 이제 증식을 해서 채종원에 심는 데까지 한 4년 내지 5년, 또 나무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또 10 내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한 종자는 20 내지 30% 정도 계량 효과가 있습니다. 선발한 또 수용목 중에서 유전적으로 이제 우수한 개체를 다시 20% 정도 또 선발해서 조성하는데, 이 방법으로 이제 채종원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여기에서 채취한 종자 계량 효과는 또30 내지 50% 정도 우수한 편이 됩니다. 또 먼저 선발한 수용목에서 또 채취한 종자를 키운 나무에 유전 검사해서 이제 형질이 우수한 어미나무 수용목을 따로 골라내서 다시 인공교배를 통해 그 나무를 키우는 것이 채종원을 또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는 이제 사람과 좀 다르게 자신의 이제 형질을 조사해서 부모의 유전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이걸 이제 차대 검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토가 약 64%가 이제 산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종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전국에 몇개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채종원이 이제 우리 센터가 있는 충주를 포함해서 춘천, 강릉, 또 태안에 이제 안면도가 있습니다. 또 수원, 제주 등 6개 지역에 약한 760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또 최근에 저 수요가 많은 편배 등 해서 62개 수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그 연평균 2만 헥타의 조림을 하기 위해서 약한 4천만 번 묘목을 생산했는데요. 그 4천만 번의 묘목 생산량에서 매년 40톤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센터가 보유한 760헥타 채종원에서는 약30% 정도, 약한 12톤 정도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 산림 면적의 0.0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네. 이 채종원이 그렇다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좀 면적과 크기를 늘리는 것들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채종원을 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이제 숲 활용 가치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종의 조림 수요와 이에 따른 종자 수요도 늘 것으로 이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자에 비해 우수한 채종원산 종자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그 채종원 면적을 좀 확대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산림품종센터에서는 지난 2013년에 종자 공급원 조성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수종의 종자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그런 주요 조림 수종 종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종자 채종원산 종자 공급률 80%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2022년까지 최종 면적을 1,50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2050년까지 2,500헥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이제 지방산림청과 이제 지자체에도 지정해서 관리 중인 이제 최종림이 있습니다. 또 네. 최종인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안정적인 종자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네. 다양한 이제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에너지 바이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를 길러내는 최종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네. 0.01%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늘려놔야 되는데 국가의 지원 어떻게 이루어져야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매년 50헥타 이상의 이제 최종원을 확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제 또 한 매년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국가 재정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이제 인력 확보도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최종원에 우리 삶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최종원에서 나온 품종으로 삶을 조성하게 된다면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누려볼 수 있을까요? 네, 최종원에서 이제 생산된 종자로 이제 나무를 키우면은 이제 일반 종자에 비해서 30% 이상 뛰어난 효과를 이제 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무를 키우는데 또 40 내지 50년이 이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아주 100% 아주 좋은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산 종자는 국가에서 아주 품질을 보장함으로 산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예, 이제는 또 임업과 이제 주요 조림 수종에도 이제 신품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잘 자라는 것, 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 또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등을 다양한 품종 개발을 통해서 산주들이 원하는 또 조경수라든지 특경수, 유실수, 종자 등을 이제 다양한 재정원산 종자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 최종원이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잘 종자들이 관리가 될까요? 글쎄요, 최종원은 이제 국가가 이제 품질 보장하는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는 산림수종의 가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이제 국민과 산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우리 국토의 65%나 되는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하고 또 가치가 높은,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가 핵심이다. 그래서 최소한 종자만큼은 불법 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네. 또 좋은 종자만이 보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산림 복구용 종자의 수급이 대해서도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센터에서 여러 수종, 사방 수종, 쌀이라든지 오리나무 등을 이제 일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하고 또 그 예산 당국에 이제 그런 관심이 있는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산림은 휴양과 치료과는 물론 다양한 산물로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더 최종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상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